저희가 마련한 코너가 있죠? 네. 고칠게! 고칠게 서로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네. 상대방에게 이게 불만이다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고칠게라고 대답을 하면 바로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죠. 아니고 대답을 못하면 지게 되는 거죠. 네, 지게 되면은 상대방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원자 계십니까? 지원자 나 한번. 아 김희철. 항상 이 솔선수범을 보이는 네. 네. 이용기 나와. 아, 김희철씨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홍기는 왜 이렇게 자꾸 술 먹고 울어요? 술 먹고 울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나이가 몇이에요? 우리 홍기 씨요? 22 됩니다. 22 이렇게 울리게 있어요. 왜 그렇게 울어? 고쳐요. 예, 알겠습니다. 고칠게요. 아, 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 가시죠. 예, 뭐. 가자, 가자. 일단 뭐 최근 거, 가장 최근 거. 좋아, 좋아. 따끈따끈한 거. 지금 핸드폰, 휴대폰에 배경화면 있잖아요. 아, 예. 고치세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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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전화기를 제가 네, 여기 있네요. 차에 여기. 두고. 아, 여기 있어요. 아, 예, 전화기가 여기 있는데. 네, 네. 이분은 원더걸스의 그분 아니에요? 네, 저... 이분은 원더걸스의 그분 아니에요? 네, 저... 이게 폴더, 아, 이거 내가 왜 자랑을 하고 있어? 아, 근데, 네네. 이게, 야, 이것까지 얘기하냐? 야, 진짜 막 나가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고칠 겁니까? 고칠 겁니까? 이것만큼은 고칠 수 없는데. 네. 자, 고치소서 패요. 3! 아, 네. 자, 고치소서 패요. 3! 고칠게! 네. 고칠게. 그리고 뭐 컴퓨터 배경화면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100점 만점에서 산디 씨가 그랬나? 우리 홍기 씨, 여자 연예인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왜? 네. 여자 연예인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왜? 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어? 과연 과거일지, 현재. 알았어요. 네네네. 네, 그 여자 연예인. 네.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맞다. 어쨌든, 예, 네, 과거니까요. 사! 과거도 있고. 사! 아니, 제가 지금 전화해, 전화 연결. 전화 연결. 아니, 제가 지금 전화해, 전화 연결. 전화 연결. 전화 연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진짜 승리해! 진짜 승리해! 여러분들,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아니, 이 표정이 좀 못해요. 와! 샤! 삼디씨, 어머, 왜 장바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 아, 허세 장렬이네. 자, 희찬씨 먼저. 그러면은 시작부터 그냥 센 걸로 빨리빨리. 아, 좋아요. 예, 두 발 끝내세요. 예. 우리 삼디씨 여자친구 혹시 있어요? 예, 자. 예. 아, 그 고칠게. 아니 뭘 고쳐요? 아, 얘기 뭐지? 여자친구 고치세요. 여자친구 고치세요. 아니, 알겠어요. 고치세요. 네, 그리고 고치세요. 고친 대로 고치세요. 네 폰 번호에 여우. 여우? 견뎅이. 견뎅이? 토끼. 공주. 토끼, 토끼요? 토끼도 있어요? 토끼. 토끼? 그거 다 연예인이지. 그거 다 연예인이지. 자, 자, 연예인이지. 그쵸, 뭐, 영화나. 그거, 그 별명들. 실명으로 고칠 수 있지. 안 고치면 다 얘기할 거야, 내가. 자. 아, 이거 고칠 수 있지? 고칠 수 있지? 아, 고칠게. 예. 자, 우리 그럼 아까 여자친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자친구분이 하나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같이 자주 만나잖아요. 네. 같이 술도 마시고 영어도 같이 보는데 여자친구분과 하는 대화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얘기해도 됩니까? 하나만 하나만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쌈드시면은 예. 딱 이러고 일단 굉장히 여자가 여자? 네, 유부렁이에요. 네, 있으면은 옆에 사람 뭐라고 자왜 그래? 아, 진짜 그러지 마. 야, 너 그만 먹어. 야. 내 거 사랑한다.
좀 그러지 마. 야, 너 그만 먹어. 야. 내 거 사랑한다. 이대로 질 수 없어. 네가 좀 해줘. 야, 같이 해봐. 해봐. 빨리. 내 말 알고 있어. 은영. 아, 근데 서로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는데. 야, 진짜 이렇게 둘이 멤버가 붙으면 대형 참사예요. 시작해주세요. 자, 우리 희철이 형. 네. 아, 정말 아까 말했듯이 미친 인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쵸. 네. 하지만 멤버들과 밥자리, 술자리보다 다른 사람들과 밥자리, 술자리가 더 많다는 거 조금 서운합니다. 고쳐주세요. 아, 그런 점 정도는 네네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저 또 형으로서, 팀 멤버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자꾸 우리 초코볼들이랑 모이냐? 네. 은혁 씨는 밑에 층, 제가 위층에 살거든요. 네. 위층에 내려가면은 네. 은혁 씨가 자꾸 안 보여요. 어디가 쓰니까? 근데 스케줄이 끝났는데 없는 거야.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형으로. 와, 장난 아니다. 자. 말부터부터. 내가 그 효자라서 집에 좀 자주 가요. 아, 집에 여자친구랑 같이 인사시켜줘요. 여자친구랑 같이 인사시켜줘요. 고칠게요. 고칠게요. 내가 숙소에 붙어 있을게요. 숙소에. 본전도 못 찾은 일. 자, 우리 희철이 형도 숙소에 있는 건 좋은데, 네. 숙소에 혼자 있었으면 좋겠네요. 숙소에 혼자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구랑서 누구랑 진짜 안 부르는 게 저 엘리베이터에 카메라도 있어서 네. 네. 이래서 나가야 돼. 이래서 나가야 돼. 네. 고쳐주세요. 아, 네. 고칠게. 예. 네. 은혁 씨, 네. 우리 손 좀 한번 볼까요? 예. 어디 흉터가 다 나왔나? 뭐야? 야, 이거 뭐야? 안 된다. 우리 저 얘기를 듣게 나 고칠게요. 이게 너무 거울을 빵 쳤는데 왜 거울을 쳤을까? 고칠게요.